암치료전략학교 유영석입니다. 가끔은 폐암 말기를 받았는데 아무 증세가 없다가 갑자기 말기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,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역시 이 폐암 말기 아무런 증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암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가령 폐암이면 뭐 기침이나 뭐 혈담이 올라온다든지 이런저런 거, 뭐 위가 나쁘면 뭐 이런저런 각 암마다 그 증상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 증상이 없으면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 이 암은 증세가 없습니다. 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증세가 없습니다. 암이 나타난 증세는 주변 조직의 반응에 따라서 나타납니다. 가령 예를 들어서 폐암이 기관지를 누르면 기침을 많이 하고, 좀 진행돼서 물이 차면 늑막이 생기면 숨이 차고 또 통증이 있고, 또 소화기 암은 또 속이 쓰리되든지 출혈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각 장기마다 암이 때문에 생기는 증세가 나오는데 그거는 암 자체로 생기는 증세가 아닙니다. 주변 조직에 의해 생깁니다. 그래서 가령 혈관이 막히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붓는다든지 또 뼈로 전이가 가면 통증이 온다든지 또 암이 크면서 신경을 눌리면 신경에 의한 통증이 생긴다든지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의 증상이지 암 자체로는 증세가 없습니다. 그래서 서로 암이 꽤 크더라도 또 많이 번져 있더라도 주변 조직에 통로나 혈관이나 신경을 침범하지 않았으면 암이 우리 몸에 아무리 퍼져 있어도 특이 증세가 없습니다. 그걸 꼭 기억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건강검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. 실제로 요즘은 상당히 증세가 없는 진행된 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건강이 좋아졌다는 얘기고 또 수명이 길어져서 또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가장 좋은 암 치료법이고 암의 특이 증세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